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대구 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달구불대로 앞에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달구불대로 내당역 1번 출구 바로 앞이고요. 내당역 1번 출구 바로 뒤편으로는 굉장히 큰 홈플러스 대형마트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건물은 내당역에서 1번 출구에서 2분 거리, 도보로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정확하게 200m에 접해 있어서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당역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홈플러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유동인구도 많고 또 대구 대표도로죠. 달구불대로를 접하고 있음으로 해서 수많은 상업시설들과 대형 빌딩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실 걱정 없이 운영이 가능한 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당역 1번 출구에서 200m 거리로 도보 2분 초역세권에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들어가는 접근성도 아주 훌륭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세입자분들 그리고 또 역을 이용하실 임차인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형마트도 접해 있고 바로 또 건너편 달구불대로 길 건너편에는 또 대구 83타워 이월드가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로 제가 걸어왔던 달구불대로에서 약 50m 정도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편의점 있는 코너 상가 건물이 있는데요. 왼쪽 이 길을 따라서 조금만 이동을 하면 어느 건물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접근성이 아주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건물은 자기자부담 대비 지금 현재 고금리죠. 고금리인데도 자기자부담 대비 수익이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소개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또 대로변, 제가 들어왔던 대로변에서 두 번째 골목에서 바로 우측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 골목길에서 여기에서는 약 100m 정도 돌아가시면은 오늘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왼쪽으로는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아주 크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오늘 건물에 임차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하는 집이 있어서 소음이 조금 있습니다. 소음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바로 이렇게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서구 종합사회복지관도 이렇게 바로 집 앞에 위치하고 있고 제가 들어가는 골목길은 8m 통과도로입니다. 8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6m 쪽에 또 다른 집들도 한 번씩 소개하는데요. 6m 같은 경우에는 내 집에서 나올 때 이렇게 왼쪽에 지금 차가 주차하고 있는데 6m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맞은편으로 이렇게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해전 반경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주차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건물은 8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건물 앞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정면에 보이는 이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이에요. 자, 건물 왼쪽으로 와서 건물 영상에 담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은 서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권의 영향은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왼쪽편으로 보면은 이렇게 1층에서 조금 물려서 올라가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8m 도로를 접하고 있고 왼쪽으로 물려서 지었는 집이다 보니까 코너 양면으로 이렇게 대리석 시공 깔끔하게 해놓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사용 승인이 2008년 7월 10일 사용 승인이 맞는 건물인데요. 주인분께서 관리를 정말 잘 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연식은 비록 조금 되었으나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점이 오늘 건물의 장점인 것 같고요. 바로 정면을 비춰드리면은 바로 정면 앞에 여기에서 약 100m 앞에는 홈플러스가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플러스 바로 앞이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분 거리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전면 그리고 좌측 측면에는 대리석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우측과 후면부에는 칼라스톤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우측편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칼라스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건물 바로 앞에도 또 이렇게 원룸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 역시 1조권의 영향을 받아서
4m를 이렇게 띄워서 지었기 때문에 일조랑은 남쪽으로 일조랑은 충분하다는 걸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1층에는 주차 8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이렇게 2대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로 뒤편에도 차가 한 대 서 있죠. 이쪽에는 바짝 물려서 된다면 4대까지는 충분하고요. 바로 건물 전면 앞으로 2대, 그리고 왼쪽으로 4대. 공구상 주차는 8대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10대까지는 무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 가구 구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1층에는 주차 8대, 그리고 2층에는 원룸 한 가구, 투룸 두 가구, 쓰리룸 한 가구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층 역시 2층과 동일합니다. 원룸 한 가구에 투룸 두 가구, 쓰리룸 한 가구, 그리고 4층에는 주민세대와 투룸으로 전체 10가구로 구성이 되어진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차장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주차장 쪽에 보시면 주인분의 철두철미한 관리로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 바닥에 먼지 한 톨 없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주차 바닥에는 이렇게 에폭시로 칠을 해놓았고, 층고에는 보시는 것처럼 석고 판넬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에도 보시면은 공간이 이렇게 넓게 빠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단 쪽에도 이렇게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거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현관에 들어왔고요. 현관 보시면은 공간이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자분들 이렇게 자전거도 보관하고 있는 중이고요. 복도 쪽에도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거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가능합니다. 계단 10m로는 이렇게 또 청소 보관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인분이 관리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 벽면에 보시면 이렇게 호수실마다 또 주차 난바를 이렇게 체킹을 해 놓은 모습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와서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복도 벽면이라든지 바닥 여기 계단실에도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가 잘 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자, 2층에 4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룸 한 가구에 투룸 두 가구, 그리고 쓰리룸 한 가구, 이렇게 4가구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1층에서 2층, 3층, 4층, 그가 가구성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옥상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 바닥 보시면은 우레탄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어요. 옥상 바닥을 보니까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방수를 다시 한번 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주변 환경을 둘러보시면 바로 정면에는 대형 마트 홈플러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건너편에는 승한 오피스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수많은 크레인이 올라가 있죠. 저기에는 또 아파트 공사가 굉장히 큰 부지에 공사가 진행 중인데, 저기에 있던 다가구 건물들이 많이 멸실이 되었어요. 저기뿐만 아니고 또 뒤쪽으로도 아파트가 많이 올라갔고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실 걱정은 앞으로도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의 또 다른 장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계단실 위쪽으로 보시면은 중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는 SK, 하나는 LG 중계기가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또 부수적으로 월 30만원 또 부수입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매매 내역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원룸 두 가구, 투룸 다섯 가구, 쓰리룸 두 가구, 주인세대 한 가구로 전체 10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40제곱미터, 구단위로 72.6평, 건물 연면적 400제곱미터, 구단위로 121평, 사용승인 2008년 7월 10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9억 5천, 융자 2억 5천, 보증금 1억 5200, 인수금액 5억 4800, 월수입 383만원에 은행이자 121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262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지금 현재 인수금액 5억 4800에 이자 공제하고 262만원, 현재 다른 건물들보다 수익이 많고요. 또 금리가 조금 더 내려오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건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발굽을 대로를 접하고 있는 다오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